정다인의 A S M R. 짜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다인입니다. 지난주 구현우 아나운서의 깜짝 출연 어떠셨나요? 제가 보고 싶진 않으셨나요? 저는 지금 세계 여행을 잠시 쉬어가고자 서울로 돌아왔는데요. 그만 시간대를 잘못 선택해서 과거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 좀 어때요? 옛날 교복도 잘 어울리지 않나요? 삼성증권 동아리 회장으로 완장도 한번 달아봤는데 완장도 잘 어울리죠? 삼성증권 동아리 회장답게 오늘도 보도자료 ASMR 열심히 들려드릴게요. 80년대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짜잔! 추억의 간식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여러가지 간식거리들을 잔뜩 준비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먹어볼게요. 저는 착하니까 착하니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드시고 싶으시죠? 하지만 이제는 보도자료 ASMR을 들을 시간. 주식 모으기에 대한 보도자료 속삭여 드릴게요. 삼성증권은 고객이 고른 주식 ETF를 원하는 날마다 원하는 만큼 자동으로 모을 수 있는 주식 모으기 서비스가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고객이 사용하던 종합 01 계좌, 외화은행 연계 02 계좌, 중개형 ISA 14 계좌, 연금저축 1호 계좌 등을 통해 원하는 종목 금액이나 수량 매수 주기 규칙 등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매수 주문이 실행된다. 주식을 정기적으로 자동 적립하고 싶거나 다양한 종목에 꾸준히 투자하고 싶은 고객, 원하는 타이밍에 자동 매수하고 싶은 고객에게 유용한 서비스다. 국내 주식 ETF 포함뿐 아니라 10개 국가의 해외 주식 ETF, ETN 포함 모으기가 가능하며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이나 삼성증권 지점을 통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삼성증권 주식 모으기 서비스는 적립할 종목 선택, 한 번에 하나의 종목만 선정 가능, 적립 규칙 정하기, 최종 확인 등의 단계를 통해서 간단하게 주식 모으기 등록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나의 모으기 현황에서 누적된 종목 모으기 관련 상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 서울에 왔는데 감성 돋는 노래도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 부를 노래는 해화동입니다. 어릴 적 넓게만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잘 들으셨죠? 어떤 분들은 향수에 촉촉히 젖으셨을 테고 어떤 분들은 추억이 그리우실 테죠. 그러면 이 감성 이어서 보도자료 마저 읽겠습니다. 여러 건의 주식 모으기를 진행할 경우 나의 모으기 현황 메뉴를 통해 진행 중인 모으기들을 애니메이션 효과 등을 통해 재미있게 확인할 수 있고 조회 시점까지 모은 수량과 금액, 평균 매수 가격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친구 및 지인에게 자랑하거나 주식 모으기를 함께 시작하도록 추천할 수도 있고 관리하기 메뉴를 이용하면 모으기 규칙을 변경하거나 쉬어가기 기능도 제공한다. 한편 삼성증권이 지난 8월 주식 모으기 서비스 오픈 이후 가입 고객을 분석한 결과 전체 모으기 계좌 중 60% 이상이 중개형 ISA, 연금저축을 통해 주식 ETF 모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모으기 주식 랭킹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주식 모으기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고 디지털 적립식 솔루션 제공을 통해 고객의 투자 편의성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주식 모으기 서비스 외에도 해외 주식 수수점 적립 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오랜만에 보도자료도 읽고 또 노래도 부르니까 배가 조금 고픈 것 같아요. 그래서 추억의 간식 ASMR 2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달달한 사탕을 먹어볼게요. 은은하게 복숭아 향이 퍼지는데 너무 빨리 먹어서 아쉬워요. 그러니까 다른 캔디도 한번 먹어볼게요. 와다닥!
끝났나 봐요. 굉장히 톡톡 튀는 사탕이었는데 아직 여러분이 맛볼 게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유의사항입니다. 주식 모으기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 0에서 100%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 거래 시 수수료는 0.078%에서 1.7%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제 목소리 들으니까 어떠셨나요?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 반가웠답니다. 보도 자료를 읽느라 목이 살짝 마른데요. 끝내기 전에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ASMR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학교 체육대회 하면 꼭 마셨던 음료 따라 기억나시죠? 허니 달콤하고 시원하니 맛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ASMR은 여기까지. 반가움에 대한 소감은 댓글로 꼭 달아주시고요. 듣고 싶은 소리가 있다면 그 또한 댓글로 달아주세요. 투자는 삼성증권 엠팝, 숙면은 삼성증권 유튜브. 그럼 다음 시간에